움직였습니다. 로키 선수가 약간 저조한데요. 반 패스. 아, 그 패스. 스냅 패스. 이종현 걸렸어요. 아, 좋은 찬스였는데 서울 선수가 막아내네요. 자, 고양 캐롯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. 김승기 감독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얼굴이 왜 그래? 중하게 이제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데. 예. 아웃 넘버 4대3인데요. 이정현 전성현을 찾습니다. 전성현의 서브. 손끝이 불타오릅니다. 결국은 허우 선수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. 해결사는 허우, 공이 흐르면서 어렵게 쏩니다. 쏘는데 이걸 정말 시킵니다. 3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달고 쏩니다. 10초. 마지막 공격 해줘. 전성현 선수가 이제 1대 할 것 같은데요. 전성현의 손에 오늘 경기의 운명. 전성현이 쏩니다. 석점. 전성현! 전성현이 경기를 끝내갑니다. 이제 마지막 한 수. 박경성이 뽑았어요. 메시가 맞습니다. 고향 캐롯으로 다시 그만 잡아서 백과 찬스로 노려볼 수 있었는데 너무 파워풀에 빙상할 필요 없어요. 에너미스! 자, 림을 부셔버릴 기세. 오늘 도환 형 살벌합니다. 네. 네. 와, 도환 선수가 저보다 형인가요? 나이가 그렇진 않겠지. 예. 아, 저보다 높고 잘하면 형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디펜스는 많이 성장했습니다. 예. 오펜스 부분에서 좀 더 힘을 내야죠. 우선 알바로 접촉을 시킵니다. 와, 알바로 선수. 와. 어려운 순간에 알바로 선수가 풀어주거든요. 네, 이제 알바가 아닌 것 같아요. 네, 정직원입니다. 예. 네. 이재성 그도의 프림을 앞에 두고 손에 바꾸고 올라갔습니다.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자, 살려내는데 굴전이에요. 오! 오, 김영현 선수의 엄청난 호스트 있고요. 오, 안 다쳐야 되는데요. 예. 다쳤나요? 아, 보시죠. 예. 지금 김영현 선수가 이제 남은 시간 10초예요. 김선현. 아, 열렸어요. 허일려 먼 거리입니다. 석점! 허일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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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멋있는 3점이 나왔습니다. 남은 시간 3초, 2초, 1초, 이정현 블록샷! 김선영! 허일영의 빅샷! 그리고 김선영의 블록샷! 서로 양팀다 뭐 관중이 때문에 멋있는 경기고 재밌는 경기고 다른 선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에 전인철 감독은 허일영 선수의 이 활약을 기대를 했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지만 끝났는데요. 김신혜 쏩니다. 먼 거리 들어갔습니다. 이정현 3점! 빅샷! 이정현! 자,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. 최종 스코어는 90대 86. 연장 접전 끝에 올 시즌 첫 번째 에스더비 서울 삼성이 승리를 가져갑니다. 와, 오늘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던 서울 SK 선수들과 서울 삼성